정부가 최근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 건설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뒤인 2028년까지 터를 정하기로 했지만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저장고. 원자력 발전에 쓰인 사용 후 핵연료 26만 다발이 저장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연구 처분장이 없어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와 한울 등 원전들의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 처분장 건설을 위해 앞으로 12년 동안 부적합 지역 배제와 부지 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코앞에 닥친 임시저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 발표가 결과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이나 다름없는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할 때 정부가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장은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방폐장 부적합 지역 발표에 경주가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방안을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준위 방폐장은 해외에서도 부지 선정에만 수십여 년이 걸렸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도 쉽지 않았던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